외국에 나와서 한인 교회를 출석하려 합니다. 교회를 정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까요? 이제 교회를 출석하려 하면은 가보면은 출석할 만한 교회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내가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 표현을 이제 죽도록 저는 반복하다 갈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 있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상 밖의 기준으로 불러내셨어요. 이렇게 세상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을 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세상 밖에서 빠져나왔다면, 아니 세상에 안 산다는 게 아니라 세상에 살지만 더 이상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되면 나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의 말씀과 주의 성령으로 내가 어디를 가든 나는 교회 공동체를 탄생케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존 교회 가더라도 여러분들의 신앙 때문에 귀한 구역 모임이 생길 것이고,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가더라도 아름다운 이방인들과의 선교 공동체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말씀이 없고 성령이 없으면 어디를 가도 불만이에요. 얼마나 다니다가 옮기느냐 그 차이지. 근데 이제 뭐 여러분들이 장로쯤 되면은 이제 못 옮기겠지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더 알아가면, 아, 나를 교회 다니는 교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것이 목적이구나, 이걸 알게 되고, 그분의 제자가 되면 여러분이 어느 교회 나가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면 너 어느 교회 나갔다 왔냐 묻지도 않으세요. 너 교회에서 집사냐 장로냐 묻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게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건 설교도 제한되어 있고 내가 성경을 통해서 직접 알아야 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네, 그 조금 현실적으로, 네, 내가 교회에 이렇게 가서 출석. 그러니까 고르는 기준은 말씀이 성경대로 하나. 베레아 교인들이 그랬잖아요. 저 사람이 설교를 할 때 성경대로 설교하나 이걸 보면 돼요. 설교 시간에 자꾸 딴 얘기하고 시사적인 얘기를 하고 뭐 세상 얘기하고 무슨 정권 얘기를 하고 뭐 돈 얘기를 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내가 읽고 있어야 저 사람이 성경적인 설교를 하냐 아니냐를 여러분이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먼저 1차적인 텍스트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뭐 성경을 안 읽으면 뭐 이단에 끌려가도 모르고 뭐 예, 아무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다구나 이렇게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나가면 이게 첫째는 이렇게 메시지가 들려야 돼요. 아니 같은 말을 하는데 안 들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는 뭐 이제 피해야 될 첫 번째 조건이겠지만, 두 번째로 뭐 비단같이 말을 하는데 이게 자꾸 성경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딴 자기 욕심에 관한 얘기가 자꾸 섞이면 그건 뭐 그 다음 날로 옮겨야죠. 꼭 한인교회가 아니더라도. 아니 그렇죠. 이제 거기 가면은 그 나라 교회도 다닐 만한데 우리는 자꾸 언어적인 문제에 너무 위축되어 가지고 베트남 사람들이나 말레이시아나 심지어 이런 아시아 사람들보다 한국 사람들 차이가, 그 사람들은 가서 우선 영어를 습득하고 미국 사회에 적응하려고 하고 그 현지 사회에 적응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도 자꾸 여기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 걸 적응하기 위해서 해외 교회도 가고 외국인들과 섞여서 어렵지만은, 그리고 그 사람들 가면 너무 잘 도와줘요. 이해를 못한다고 그러면 통역도 붙여주는 수가 심지어 있고, 성경 공부를 따로 누구 뭐 이렇게 소그룹을 만들어서 도와주기도 하고, 훨씬 우리의 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배려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저기 한번 다녀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건 꼭 외국에 있는 한인교회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한국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